죽음의 다리 자르기! 죽음의 다리 자르기! 빵야! 어, 백만 택배! 가불이야! 자, 이번에 보여드릴 아싸리는 바로 음귀협도입니다. 음귀협도가 황귀협도로 인해서 좋아졌지만 한 번 더 사냥 먹어서 암귀협도로 새로 출시했습니다. 일단 기본기부터가 진짜 저기까지 잘 만들었어요. 자,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음귀협도의 단점은 상대방을 눕히는 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까다로웠어요. 왜냐? 눕히면은 다음 턴 넘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지금 없애버렸어요. 신시시랑 대쉬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접전도 존나 사기가 됐어요. 자, 기본적인 거였고요. 점프 X는 밀어치기 판정이 됐고요. 그리고 Z, X 이거는 만화 소모가 감소됐고요. 반감 데미지 삭제가 있네요. 그리고 Z시 엄청납니다. 범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밀어치기 판정이에요. 참고로 Z시 무적 있어요. 그리고 점프는 반감 데미지 삭제 날라가기 판정이야. 와. 그리고 패스하기는 네, 5초에 걸쳐서 지속적인 데미지를 입힌다는데 그거는 이 뒤에 나오는 원혼에 맞으면은 네, 지속적인 데미지를 입는다네요. 그리고 대필은 만화 소모 감소. 그럼 콤보 어떻게 쓰냐? 음기업도처럼 쓰시면 돼요. 하고 일단 쓰고 날라가기 판정이야 하면은 와우. 이게 황기업도가 데미지가 심하다면은 이거는 그냥 모든 점에서 전부 다 개선이 있다 보니까 진짜 좋네요. 다음 학생 합시다. 자, 두 번째로 보여드릴 학생은 그 천하명마의 업그레이드 버전 타락한 명마네요. 사실상 업그레이드 버전은 아니긴 합니다. 일단 색칠 되게 잘했네요. 대시엑스가 띄우기 공격으로 바뀌었어요. 뭐 추가적인 콤보를 할 수 있다는데 맞추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냥 세일러문처럼 쓰시면은 가끔 이 콤보가 맞긴 해요. 근데 실제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되나?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가지고 아이씨 아무튼 맞았어요.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네, 패스하시고요. 달찍다 그냥. 자, 이번에 보여드릴 악살이는 천하명마 업그레이드 버전 타락한 명마고요. 변화한 기술은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데시엑스가 네, 띄우기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추가적인 공격을 넣을 수 있다는데 거의 못 넣는다 보시면 됩니다. 패스. 그리고 Z씨가 이제 띄우는 공격으로 바뀌었어요. 딱히 변화가 없으니까 패스. 그리고 자, 기존의 천하명마는 패스하기를 이용해서 근접 그리고 원거리 견제를 했다 악살이죠. 하지만 이 타락한 명마는 패스하기가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원거리 돌진 기술로 바뀌어가지고 천하명마와 다르게 플레이를 이렇게 대시필로 깔아주다가 상대방이 올 때쯤에 패스하기로 견제해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천하명마가 더 재밌고 좋아요. 근데 이거는 원거리 버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변화된 적 없습니다. 이걸로 원본이 워낙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바로 실전 가시죠. 자, 그럼 이제 매운맛 한번 해볼까? 자, 이게 악세지. 자, 일단 기존과 다르게 대시시가 견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 대시시로 이렇게 블레드 패치 붙어서 그 다음에 심리 넣어주면 되겠죠. 아, 씨발! 밀어치기 판정이야. 하나, 둘, 셋, 엑스. 아, 뭐 죽여? 벽 있어? 죽여봐? 그래, 미리 말하지 마. 너 실수하면 죽는다. 니가 죽는 거야, 실수하면은. 하! 와, 근데 뭐, 막 범위 있는 기술이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잘 쓰면 좋은 전정? 이거 붙으면 진짜 세니까. 불펙점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원, 귀여워. 오, 가드 뚫어버리기. 원, 투, 호르럭. 가드 뚫어버리기. 아마 가드 불가 아니잖아. 그냥 음격도처럼 쓰면 돼. 근데 이런 걸 원해, 사람들. 뭔가 막는 걸 뚫어야 재밌거든. 에 귀여워. 원투쓰리. 아, 파이터야.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어디로 찍을까? 원, 투, 쓰리. 야, 원형에서 하나 써볼까? 가자, 가자, 원형. 이게 사람 좀 발악하면서 그거 패는 맛이 있어야 재밌지. 그래서 니도가 제일 좋은 거고. 찍기, 에어드시, 가드 뚫어버리기. 원, 투. 아, 잠깐만, 지금 강태공이네요? 그건 좀 센데? 아, 잠시만요. 이 친구 좀 센 거 없겠어? 나 별거 없네. 헐루악! 자, 음기는 이 ZC가 무적판정이기 때문에 상대방 공격 넣을 때쯤에 약간 펠링하는 느낌 해주시면은 상당히 잘 먹힙니다. 원혼이야. 좋네. 근데 은기 CC 좋아. C 공격 계열이 진짜 좋아요. 아, 근데 점프를 좀 마구마구 쓰고 싶은데 내가 점프를 잘 못 쓴다. 이게 중간이었나? 아, 제발! 형님! 형님! 한 번만! 제발! 어, 넌 뒤졌덤!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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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빈틈 보여? 그리고 토르러? 좋아요. 왜 죽어?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데미지는 황기업도보다 세진 않죠. 근데 훨씬 더 그 많이 패는 맛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봐요. 자, 이번에는 네, 타나카 명마 써볼게요. 잘 가시고요. 이게 피하기가 쉽긴 하네. 근데 뭐 피하는 건 상관없어. 어차피 난 플레이 이렇게 할 거거든. 죽음의 다리 자르기. 아, 존나 아파. 망야. 네, 천하의 명마도 에픽 잡을 수 있는 만큼 성능이 상당히 괜찮긴 해요. 원본 자체가 되게 좋거든. 이힝! 뿅! 잘못하면 자살이기 때문에 거리 조절 잘해야 돼. 뭘 죽었어. 다음 분. 자, 과연 네가 이 넓은 면에서 날 이길 수 있을까? 이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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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링 하려고 지나간 거 말이야. 좋았어. 빨리. 이힝! 이히! 백마 택배! 오! 이거 대박! 패링을 한다? 빵야, 슈! 빵야, 슈! 빵야, 슈! 빵야! 빵야, 슈! 빵야! 죽음의 다리 자르기! 죽음의 다리 자르기! 백만 택배! 귀여워. 슈! 죽음의 다리 자르기! 아! 나도 근접 세. 하지만, 이 학생에도, 어머, 잠깐만요. 우리 에마 좀 탑시다. 아, 귀여워. 거리를 안 주면 되죠. 이 검은색 버전이 근데 더 안 좋긴 하다. 패스하기가 너무 느려. 이 오리지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죽음의 다리 자르기. 빵야. 아주 그냥 귀여워. 너무 귀엽습니다. 일단 오늘 신학생 7가지 정도를 총 다 써봤는데요. 개인적인 평가로는 제가 제일 좋은 게 이제 이거. 이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재미를 따지자면은 이 크림슨 디펜더. 근데 이거는 이제 솔직히 얻기 너무 힘들고요. 오토 디펜더라 아스가 있어요. 이게 원본이거든요. 이거로 그냥 충분히 즐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괜찮았던 게 암기업도. 그리고 천하명만은 그냥 원본 쓰면 되고. 근데 요즘은 딱히 강화 버전이 나와도 그렇게 막 강화를 했던 버전 느낌도 나지 않고 그냥 원본 자체가 좋으니까 그 원본에 대한 강화성을 조금 확실하게 좀 강화를 좋겠어요. 요즘 딱히 뭐 그렇게 재미가 없네, 악세가. 자, 그 다음에 요즘 제가 뭐 그 에픽악세 뭐 이번 밸런스 열종 패치하잖아요. 그게 에픽악세라는 썰이 돌고 있긴 한데 해줄 거면은 이 니독에다가 원거리 내성 좀 내주세요. 예? 니독을 좀 다시 씁시다. 이게 제일 재밌다고요. 이게 개덴푸드 악세사리 중에서 제일 재밌어. 이거는 진짜 신이 만든 악세야. 이거 빨리 다시 만들게 해주세요. 지금 디펜더 파나? 오토 디펜더?
아, 오토 디펜더 팔긴 하네요. 600만 게이머니. 근데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언젠가는 이제, 아마 이번 이벤트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이게 자주 이벤트를 뿌리다 보니까, 레어 액세서리 목록에 나올 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신규 액세서리 리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넉하는, 여기까지.